곧이어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13명의 희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진흙이 잔뜩 쌓여 있고 다 못 뺀 물이 가득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 112와 119에 4건 이상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숨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마로 낙서 피해를 본 천연기념물 충북 단양의 측백나무 숲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국가유산도 망가졌습니다. 장마가 핥히고 간 현장을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뉴스룸 진행을 맡은 한민용 기자입니다. 힘 있는 곳은 감시하고 소외된 곳은 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40명이고 실종자도 9명이나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기록적으로 퍼부은 건 맞습니다만 예고된 비에 많은 희생이 잇따른 건 사람 탓입니다. 특히 13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엔 4시간 전부터 경고와 신고가 이어졌지만 물이 차오르는 지하로 차들이 들어가던 그 순간에도 정부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둥대고만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전국 곳곳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폭우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으로 가봅니다. 처음으로 지하차도 안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에서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물에 잠긴 우리 문화재들을 담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들이 매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는데 이번에도 40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현장 가봤습니다. 네, 쏟아지는 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을 잃거나 다치고 강물에 떠밀리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D쇼에서 준비한 영상 보시죠. 스포츠 뉴스입니다. 1번으로 나와 첫 타석부터 홈런을 터뜨리는 김하성입니다. 상대 투수는 표정이 굳어버리죠. 놀라운 건 1번 타자로 나서면서 장타율이 확 올랐다는 겁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졌습니다. 레이더망 보시면 현재는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사이 비가 많이 예보된 곳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